와우, 파워풀하죠. 정말 다리가 많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수의 다이브로그. 안녕하세요, 슬럼 여러분. 바다 위에 펼쳐지는 해 그림자가 반짝반짝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늦은 아침 11시에 첫 탱크를 시작합니다. 사이트는 직격. 해님 덕분에 바닷속이 환합니다. 오늘도 성게 밥 주기? 오늘은 인상어 몰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군소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쇼츠 영상의 원본을 이제 보여드리네요. 주봉다이버의 드라이 개방 수영날이군요. 360도 회전 서커스를 멋있게 성공합니다. 해양생물 신시디님, 오늘은 잔망 루피, 매너가의 숭우굿바의 주특기는 돌틈의 숨은 그림찾기. 오늘의 숨은 그림 찾기는 놀래미와 망둑인가요? 현철강사 SMB 슈트하고 첫 탱크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탱크, 엣! 언젠가 되겠죠. 오늘은 바다도 잔잔하니 사리 다이버들 입수샷을 담아보았어요. 하강하며 내려오는 빛내림 뷰티풀입니다. 수중시하는 밀키스, 프리마. 그러고 보니 모두 옛날 브랜드네요. 쫄럼 여러분, 요즘 제품으로 이런 시야에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해파리가 기절 중이네요. 사자갈기 해파리예요. 역동적인 꼬리 눌림 이면수네요. 와우, 파워풀하죠. 금강산 봉우리를 배경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문어다리 불가사리. 이 녀석은 정말 다리가 많습니다. 오징어나 문어처럼 먹을 수 있다면 엄청 대박이겠어요. 올라가자고? 아니야? 캡틴? 뭐래. 이 동그라미 모양의 바닥, 일출 다이빙에 용왕님을 봤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쪽 방향 굴에 있었어요, 그 용왕님. 엄청 컸죠?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173로그 새해에 만난 용왕님 편을 시청해주세요. 멍게, 산호, 그리고 많은 부착생물들, 중간중간 지나가는 행인 물고기 1, 행인 물고기 2. 멀리 펼쳐지는 병풍 같은 봉우리. 여기가 바로 금강산입니다. 이 녀석 크기 좀 보세요. 큰 녀석들은 이 정도 가까이 가도 꿈쩍도 안 합니다. 엄청난 기럭지.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무게감이 몸부림까지 진짜 파워풀합니다. 꼬리에 한 대 맞으면 아프겠어요. 산봉우리 쪽에서 이면수가 슝 하고 오더니 파이트! 어우, 놀래미 승! 이면수 꽁지 빠지게 도망가네요. 유유히 유영하는 사리팀 식구들. 빠이빠이 하는 주봉. 주봉, 또 회전하는 거야? 장난꾸러기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저 상황은 드라이의 공기를 조절하는 장면이에요. 드라이의 공기가 한쪽으로 몰리면 눕기도 서기도 돌기도 하면서 공기를 모아서 빼줘야 한답니다. 신시디님 심심하세요? 조개조각인가요? 공기놀이 중이시네요. 그걸 조용히 구경하는 우럭이. 얘 뭐하는 거지? 그 곁에 다가온 노래미. 무슨 구경해? 나도 같이 볼까? 에이, 재미없어. 제일 무서운 사인. 그대가 SMB를 쏴주시겠어요? 앞 탱크 좋았으니까 한 탱크 더. 이번 탱크에는 수온이 따뜻해서 장갑을 벗고 입수했어요. 카메라도 맡기고 정말 편안하게 유영해 봅니다.
맨손으로 금강산에 들어온 기념으로 금강산 해삼의 촉감을 한번 느껴보려고요. 톡, 쓱, 별로예요. 이번에는 뭘 만졌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 노래미에게 스포트라이트도 비춰주고 찾았다 울어. 안녕. 수리수리 마수리 님은 이제 잠드십니다. 야 가지마 아직 안 끝났어. 카메라 다시 들었습니다. 우럭이네요. 아까 너야? 최면에 걸려서 다시 온 거니? 낚싯줄이네요. 조심스럽게 수고합니다. 아 근데 끝이 어딘 거야? 노란 혼인색으로 변신한 노래미가 많아요. 노래미 장가 시즌인가 봅니다. 시원하게 금강산 원데이 쓰리탱크 마치고 상승합니다. 오 오늘 상승 대형 너무 멋집니다. 민준이 다리에 물이 출렁. 민준씨 쉬했어요? 침수된 드라이를 붙잡고 신이 난 민준. 신시디님 바닷속에 뭐 있어요? 왜 흔들었어요? 뭐 하신 건데요? 뭐예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 또 만나요.